평 청년은 지난 주간에도 경기도 통합 지자였고 한정경의 청년의 주민으로 불렀습니다. 이거는 국면 의원의 공명을 선고받은 범죄자 이하영이 마음껏 법국회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주었습니다. 이화영은 때를 막는듯이 거짓말을 국회에서 쏟아낸 것입니다. 검사들이 이재중에게 불리한 임무를 하도록 짜장면도 사주고 연어도 사먹이고 심지어 술까지 사먹이면서 자신들을 하려고 강요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우리들께서도 우리 해병 군인께서도 거짓말이라고 박세는 다시 한번 해병대 안세! 안세! 이렇게 청청대는 국회에다가 범죄인을 데려다 놓고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대로 지난 6월 21일에는 우리 아름다운 해동 사단장과 전 국방장관을 증인으로 초청해놓고 사령관과 장관이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하면 말을 하지 말라, 토라지 말라,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말을 하느냐, 심지어 복도에 나가서 밖에 퇴장하여 10분간 손들고 있으라는 그런 모독적인 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범죄자에게는 입을 뻥 뚫어서 거짓말을 마음껏 하고 하게 해놓고 진정한 군기관과 국방기관의 입을 틀어 나가서 입틀망을 하면서까지 승인을 못하게 한 것은 이거는 정청래의 불법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과 해병경제들 동의하시면 다시 한번 해병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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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만세! 우리는 군사입니다. 거짓으로 국회를 모독한 정청래는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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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을 대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지들께서는 세 번씩 뜨겁게 크게 소리질러 구원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1. 부합적인 공권으로 해병대 지휘관을 능멸한 청청대는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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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해병대 예병과 2천만 육해 공군 예병은 청청대의 모욕적인 발언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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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군 지휘관을 능멸하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이의적 행위다. 이의적 행위 정청년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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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이 입고 있는 자랑스러운 제복은 국민이 세금으로 만들어준 옷이다. 그러므로 군복 입은 군인을 모욕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국민 모욕 정청년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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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이 달고 있는 계급장은 국가가 받아준 것이다. 그러므로 계급장을 단 군인을 모독하는 것은 국가를 모독하는 것이다. 국가 모독 정청년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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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